친구랑 아빠 엄마 선물 사는 것도 니한테 하나하나 결제하고. 아, 누가 결제하래? 누가 결제하라냐고. 아니, 처형. 내 말이 틀린 아니, 처형. 무한하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? 아니,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, 처형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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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난 6시만 넣으면 밥을 안 먹어. 그렇지, 그렇지. 아이고. 무슨... 아, 나 집에 갑시다. 아니, 어? 무슨 카네이션 스테이크? 아이고, 아이고, 집에 가서 그냥 김치찌개, 어? 밥 하고 이렇게 먹는 게 낫지. 아이고. 김치찌개 당신이. 아니, 아니, 아니. 저희는 그런 날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. 아빠. 좀 보세요. 길 밀리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. 길 밀리는 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. 다만 선물을 안 했을 때 내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. 강미영 씨 밝히는 스승의 날 선물에 얽힌 충격 실화가 공개됩니다. 망신만 당한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제일 기억에 남는 선물은 역시 금이다. 뭐 그런 말씀이셨는데. 보시고 제 얼굴 한번 보시고. 아,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. 아, 부모님들이 받기 싫어서. 예. 이게 안 된다고요? 이게? 맞아 맞아. 태약보다 더 쓰면 니네들이나 먹어라. 정답. 정답. 정답입니다. 네, 직장인의 21.6%는 이날 차라리 출근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. 네. 아, 이날 저희도 자기야 녹화 이날 하면 안 되나요? 예. 어린이날입니다. 아이고, 아이고. 자, 응답자의 48.8%는 이날 가장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. 죄송합니다. 어버이날. 어버이날. 예. 그리고 학부모의 79.4% 솔직히 이날 부담스러워요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스승의 날이에요. 솔직하게. 자, 자기야 출연자 490명이 뽑은 어버이날 받기 싫은 선물 베스트 3가 공개됩니다. 또 우리 전 고등학교 교사 출신이시죠. 우리 강미영 씨가 밝히는 스승의 날 선물에 얽힌 충격 실화가 공개됩니다. 자, 근데 오늘 자기야를 처음 찾아주신 분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네네. 아직 안 오신 거예요? 아, 조금 늦으신다고 전화 연결 부탁하셨어요. 자, 여보세요, 나와 계십니까? 안녕하세요, 정필입니다. 어머, 바우스. 이번에 그 바우스가 신곡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네네. 저도 너무너무 기쁩니다. 예, 10년 만에 신곡. 두 눈이 마주칠까? 최병서 씨, 병서요? 안녕하세요. 아유, 이거 뭐 한 거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먼저 이화영 목사님 때문에 최병서 씨. 오프닝부터 이런 것도 시키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아우, 반갑습니다. 이광조 씨 진짜 똑같아요. 저는 이광조 씨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. 다른 사람 말고 그러면.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. 끝부분 있잖아. 장인어른에게 반말한다. 제 집사람 만나기 전에 장인을 먼저 알았어요. 어떻게 해요? 이덕화 씨 때문에. 아~ 이덕화 씨 부인의 오빠니까. 그래요. 그렇죠. 그렇고 형 그랬어. 제가 이제 이덕화 씨랑 친하다 보니까 네. 이덕화 씨 부인께서 조카 하나 있는데 한번 볼라냐고. 이덕화 씨 부인의 조카. 웬만하면 직접 안 소개시켜 주는데. 그래갖고. 그렇지, 잘 봤으니까. 만나나 볼라냐고. 그래서 오늘 이제 행사 때 이제 데리고 나올 테니까 봐라. 그래서 봤어요.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내 스타일이 아니야. 아니에요? 그래갖고 딱 제 스타일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유 왜 착하면 되고 뭐 그럼 되지 뭐 그래서 한 가끔 만났어요. 몇 살 차이? 한 10년 돼요. 10년 차이구나.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다가 한 7, 8개월 때 되는 때 그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. 그래갖고 전화를 했죠. 혹시 해장국 끓일 줄 아니? 뭐 콩나물 이런 건 끓일 줄 알아요. 그러더라고요. 집에 와서 열심히
밥하고 이제 국하고 이제 차려다 주더라고요. 고맙기도 하고.